우리 오늘 특별히 귀한 날, 오늘은 소성의 주일로 지켜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온종일 교회가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 교회 자라나는 주일학교, 또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마음에 품고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교사 헌신예배가 있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가 제대로 평가가 되려면 그 사람의 당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했느냐, 그가 죽을 때에,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마지막 순간이 어떠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후대가 어떠한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당대에 성공을 이루고 내 당대에 굉장히 화려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후손들이 그 부모의 어떤 삶을 이어받거나 또그 부모의 그런 어떤 삶의 유산들을 잘 계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세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복음의 그 불모지와도 같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통하여 그 특정한 시대를 숨기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그 다음 세대를 이어 계속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것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이 세대 계승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부모의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을 다음 세대에 이어줄 것인가? 여러분,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그 세대들에 대하여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왔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천국이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심령이 아이와 같이 겸손해지고 아이와 같이 순수해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 세대가 부모들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 아시겠지만 여러분, 유럽 교회의 얘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찬란했던 그 유럽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 놓았던 그 교회당이 이제는 더 이상 유지를 할수 없어서 그 크고 그 화려한 예배당에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다른 곳에 매각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슈퍼마켓으로 바뀌기도 하고. 여러분, 슈퍼마켓으로 바뀌는 것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심지어 술집으로, 클럽으로 그렇게 교회가 팔려가는 이 안타까운 유럽 교회 현실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최근에 미국 LA에 있는 그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여러분 아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외치며 혜성같이 등장했던 교회 성장학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가 불운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매각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가톨릭 천주교에 매각이 되었다는 소식을 최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미국 교회들을 탐방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 미국 교회는 유럽 교회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제가 탐방한 교회들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여전히 생동하는 교회가 있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사회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은 굉장히 오래되어진 어떤 전통에 얽매여 있는 그런 민족이고 나라들이라면, 미국은 그 구성 자체가 아주 다양한 민족들이 수많은 이민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전통을 고수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과감하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시도하는 이런 일들이 미국 내에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었고, 특별히 성장하고 생동력 있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패러다임 시프트였고 하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미국 교회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전통이라고 하는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생동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 어린아이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투자하고 그들 중심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그 교회가 10년, 20년 시간이 지날수록 부흥하고 성장하고 미국 내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그 변화에 대하여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하여 교회가 집중력을 가지고 그 세대를 키워내고 그 세대를 위하여 투자하고 그 세대를 중심으로 그렇게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갈 때에 미국 교회들이 쇠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들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여섯 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하는 목회의 방향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가정이 회복되는 교회고, 여섯 번째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범천교회는 60년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이 있지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대대에 이어지고 다음 세대에 계승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냥 두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세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에는 교회 가면 늘 새로웠습니다. 제가 인형극을 처음 본 것이 교회였습니다. 연극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해본 것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공책과 아주 예쁜 연필, 여러분 어디서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성탄절에 교회에 가서 선물로 그런 노트를 받고 그런 연필을 받아본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참으로 그 500년 그 조선의 그런 어떤 유교 전통의 그런 세국 정치를 펼칠 때에 이 땅에 들어왔던 그 서구의 선교사들이 맨 먼저 뭘 했습니까?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문맹을 퇴치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시대를 앞서가고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면 이런 어떤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앞선 문물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교회가 제공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고, 그래서 주일 학교가 바글바글 그랬습니다. 공간은 좁은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주일 학교가 부흥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앞서지 못합니다.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사실은 이런 새로운 문화나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하여서 둔감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이 교회 와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주는 선물, 맛있는 간식, 여러분, 그 더 이상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주일학교가 텅텅 비었다고 한숨을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인구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저출산율,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핵가족화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없습니다. 뭐 가까운 우리 지역만 해도 초등학교 학급수가 부족해가지고 학교를 폐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주일학교를 살리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이들 교회 보내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이렇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의 세대가 개선되어지리라고 하는 우리의 막연한 기대를 우리가 빨리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승해서 그들이 부모 때보다 더 나은 그런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하여 섬기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 교육이 참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인 것 같습니다. 내 몸으로 낳았고 나를 쏙 빼닮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어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도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어서 얼마나 어려워하실까요?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막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참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천지 만물은 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는데 내 형상대로 만든 인간만큼은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아마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한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좀 제대로 성경 가르치고 제대로 믿음을 배우게 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교사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들 그냥 자녀들이 그냥 믿음 떠나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했던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 누누이 얘기했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심초사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2장의 말씀과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이런 어떤 당면한 우리의 이런 어떤 사명과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범천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회자인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세워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모든 어른 세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앙의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신앙의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만 조기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영어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모르면 왕따를 당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바둑아 오너라, 나와 놀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다 떼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일찍부터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아이들을 조기교육 시켜가지고 영어든 수학이든 국어든 산수든 다 미리 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어에만 조기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조기교육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읽었는데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늙어서 가르치는 것은 힘듭니다. 이미 머리가 굵어지고 자기에게 판단이 생길 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것은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여러분 3살 이하 어렸을 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아십니까?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던 그 디모데. 여러분 그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어주고 그 성경 속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어루 교육함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조기 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에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말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세마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민족들이 그 자녀 교육의 대강령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든지 또 앉았을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부지런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조기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던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가 링컨의 11살 때 링컨 홀로 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링컨에게 남긴 유일한 것이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링컨에게 남기면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임종이 가까워오자 링컨의 손을 꼭 잡고 아들아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너에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좋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이 성경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한다. 너는 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배로 삼고 살아가거라. 그리하면 네 삶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링컨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성경 한 권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수없이 낙선하고 수없이 좌절의 고배를 마셨지만 그는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흑인들을 해방하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가장 부자였지만 가장 위대한 자선사업가로 알려진 이 록펠러. 여러분 이 록펠러가 아주 어렸을 때에 그의 나이 뭐 5살, 6살 이럴 때에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항상 오른쪽 주머니는 11조를 넣어서 다녀라. 그래서 아이가 용돈으로 1달러를 받으면 그 가운데 10센트를 반드시 현금을 하게 했습니다.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가지의 십계명을 신앙의 십계명을 만들어서 지키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겨라. 두 번째는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록펠러의 어머니가 가르친 거니까 제가 그대로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반드시 드려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사용하라.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어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거든 힘껏 도와라. 마지막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록펠러의 어머니가 어린 록펠러에게 가르쳤던 열 가지 그런 신앙의 계명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어머니로부터 신앙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31살이 되었을 때에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시카고 대학, 뭐 록펠러 연구소 이런 44개의 명문대학을 설립하여서 다 사회에다 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는 최고의 소기왕이었지만 세계 최고의 자선사역가였습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그가 5살 때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이 위대한 신앙유산 때문이었다고.
그가 한 번은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는 그 자리에서 시카고 트리뷴 기자가 인터뷰를 청했을 때에 록펠러가 직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내 나이 다섯 살때 나에게 주셨던 그 신앙의 유산을 내가 간직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내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의 조기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유치부가 있습니다. 유치부가 뭐 6살, 7살까지 아이들을 섬기는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부서인데 저는 늘 마음에 유치부에 대한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유치부에 3살도 있고 4살도 있고 지금 막 끝마쳤을 때서 그럼 또 제대로 못 끊는 아이들도 유치부에 출석을 한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과 7살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는다. 참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조기 교육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유치부는 적어도 이 유아부와 유치부로 혹은 영아부와 유아부로 좀 나누어서 좀더 어린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들을 펼쳐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미 장성한 자녀들을 준 부모들은 어쩔 수 없지만 특별히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손주를 막 만약에 이렇게 출산한 그런 가정이라면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조기 교육을 얘기를 하십시오. 아이가 3살이 되기 전에 아이의 인격이 형성되어지기 전에 그에게 제일 먼저 시켜야 될 것은 신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고 아침마다 말씀을 펼쳐 읽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므로써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범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에게 손주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교육을 또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일들을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보여주는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보여주는 신앙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은 조기 교육도 필요하지만 신앙 교육은 말로서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쳐서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신앙 교육은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앞뒤 문맥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40년 광야에서의 그 오랜 방황과 고생의 삶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딱 딛자마자 그 요단강이 멈추어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멈추어 서서 그 하류가 저 대해에 이르기까지 긴 하류가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열두 지파에게 각한 사람씩을 취하여서 강 중앙 제사장들이 서 있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바로 그발 앞에서 각 지파에 하나씩 열두 돌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00명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수천 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치면 뭐한 200만 가까운 그런 대병력이 이동하는 그 와중에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또다시 요단강 가운데로 와서 돌을 취하라? 이유가 뭡니까? 이 귀찮고 이 힘든 일, 이 바쁜 와중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유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를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후일에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 돌들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 돌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던 돌들이었는데 법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딛는 순간 물이 다 끊어지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들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서 그 돌들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두 돌을 취하여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 보면 또 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그 열두 돌을 열두 지파대로 취한 것 말고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어떻게 했습니까? 돌 열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그곳에 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요단강 한가운데 돌들을 세웠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기와 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요단을 건널 때에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요단강이 흘러넘치는 시기였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근기가 되어지면 요단강물이 많이 마릅니다. 강물이 얕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강 중앙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돌들이 보일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시게 하셨던 것처럼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 전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연못이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호수 가운데 돌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돌이 보이면 우십시오. 이 돌이 보이면 우십시오. 여러분 그 호수도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극심하면 물이 점점 말라서 그 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돌이 보이면 거기에 써놓은 글자가 보일 것 아닙니까? 그 돌에 뭐라고 쓰였다고요? 이 돌이 보이면 우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기념비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유산은 그냥 말로서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결단코 부모들의 믿음의 유산들을 계승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던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이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대대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죠?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입니다만은 여러분 또 한편으로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 이방의 문화가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높은 성들이 있고 발달된 문화가 있는 그리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각기 자기들의 우상을 세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화하기 가냐 우상이 되는 그곳 세상의 문화가 실되는 그곳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의 울타리만 벗어나면 라고 하는 이 태도를 벗어나면 그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세상은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제어하기 여러분 그러므로 그냥 아이들 그냥 뭐 교회 가자 성경 읽으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뚜렷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믿음의 분명한 기념비가 그들의 심리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허락한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부모들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물질을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혜택을 받도록 하는 데에만 온갖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거 중요하죠.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필요하면 물려주는 게 중요하죠. 시집 장가 갈 때 아빠 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그들의 평생 소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마치 이스라엘 얼마 있지 않아 가나안에 받아들이고 그들과 꼭 지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해. 정말 링컨의 어머니처럼 때 묻은 어머니 눈물 묻은 그 장군을 어린 일으키면서 내가 다른 것 물려주지 못하지. 이 성경은 너에게 물려준 이 속에 보배가 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족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뭐 교회 가라, 뭐 헌금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여러분 제발 그렇게 말로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결정적일 때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언제 표가납니까? 평소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고난 앞에서,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 부모가 보여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의 본을 보이십니까? 우리 어른 세대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대오각성하고 우리의 마음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우리가 늦었지만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소통의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 예, 여러분, 소통의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입식 신앙 교육, 지식 전달만의 신앙 교육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자녀들과 대화의 문이 닫혔습니까? 신앙적인 얘기를 꺼내는 것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통의 이런 신앙교육, 인격적인 신앙교육, 인격적인 자녀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산 범천교회가 세대 간의 소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본받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이해하고 자녀들의 생각이나 자녀들의 행동이나 자녀들의 문화에 대하여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좀 더 인격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대우해주는 이런 소통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보수적인 신앙을 고집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냥 억지로 강요하는 듯한, 그냥 무조건 그냥 명령하는 듯한 이런 교육을 우리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빗나가게 되어주고 또 청소년기를 지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함께 한 공간에서 함께 삶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을 때에 그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먼저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길을 가고 함께 바다를 건너고 함께 혼인집에 가고, 여러분 함께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시키기 이전에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자녀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시공간을 함께 그렇게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3대가 함께하는 토요비전 새벽 예배가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우리 여기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토요비전 새벽 예배를 나오십니다. 3대가 함께합니다. 부모님과 또 자녀들이,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또 손주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와서 그렇게 새벽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토요 비전 새벽 예배 3대가 함께하는 토요의 컨셉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배우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참 예전에 불렀던 찬송들, 눈물 지으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은혜 받았던 그 부모님들의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같이 참여하고, 우리 어저께도 저 멀리 뵈는 지원성 5그룹 아버지 집 이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천천히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요즘 빠르게 좋아하는 젊은들,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두 번 이상 불렀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같이 불렀습니다.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그런 공간들을 통하여,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세대 간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 오후 예배. 우리 주일 오후에 드리는 오후 3시 예배를 앞으로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예배로 좀 바꾸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주일 오후 예배를 좀 양보해 주십시오. 주일 오후 예배를 좀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좀 젊은이들의 찬양을 하고 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런 시간으로 앞으로 오후 예배를 이끌어 가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조 비전 새벽 예배는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을 배우는 시간이고,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나이 높으신 그런 세대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떤 찬양을 부르고 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지를 함께 공감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장들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대 간의 소통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이런 공간과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말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구원을 외친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조기에 신앙교육하는 것 필요합니다. 눈에 보여주는 신앙교육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그냥 지식 전달 정도가 아닌, 그냥 강압적인 교육이 아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소통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때에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세워지고 일어나고 그래서 한 시대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는 눈물 부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놓으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일어나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세대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주님의 손에 찬란히 붙잡혀서 임받을 수 있는 세대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손을 펼쳐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의 그 아름다움을 계승하고 우리 세대보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일어나게 주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펼쳐지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